시작부터 뚜껑이 열리게 하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이 여자들이 날 가만 냅둬야 말이야. 여러분 페리카나에서 홍단치킨이라는 신메뉴가 나왔다면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치킨과 단단치킨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개를 같이 주문하면 홍단치킨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 시작부터 뚜껑 열리게 하네. 전화하라고? 얘네 지금 영업시간 끝났어. 지랄 났다? 지랄 났어 아주. 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야,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소스 다 터져서 끈적끈적 먹기 싫어지는 개 페리카나가 왔어요. 페리카나. 아이 진짜. 아 여기 안 나올 수가 없네 이거는. 아니 뭐 이렇게 빙빙 돌리면서 왔나? 비블놀이 하고 오셨어요? 캠에 머리카락이 있다고요? 없는 것 같은데? 호호! 떡볶이 한입 먹어볼까? 아 너무 배고파. 새우. 선입견 생기네. 치킨 맛에도 그냥. 치킨 소스가 센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홍홍치킨입니다. 뭔 맛이야 이게? 존나 싱거운데? 왜 이렇게 싱겁지? 선입견이 아니고 맛이 그냥. 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무리 막 이딴 식으로 와도 맛있으면 저 바로 풀리는 약간 그런 타입인 거 아시죠들? 달달 매콤 양념치킨? 치킨 살은 맞네요. 떡볶이는 되게 고춧가루 맛이 좀 많이 나는 그런 떡볶이? 제주항공! 자 이번엔 단단치킨 먹어볼게요. 이거 뭐 그냥 그거 아니야? 간장치킨? 사실 치킨은 이제 더 이상 뭔가 창의적인 신메뉴가 나오기 힘들지 않아? 그냥 간장치킨인데? 진짜 뭐 별다를 게 없는데? 떡살 먹어볼까? 이 소스가 원래 졸라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야? 떡살 촉촉. 하이 맛있냐? 지갑에 돈 얼마 있냐고? 실제 지갑 아니면 코인 지갑? 추석인데 추석 같지 않음? 근데 여러분 추석이라는 날 이런 명절 있잖아. 추석 설날 나는 되게 좋은 거 같아. 되게 뭔가 크리스마스보다 더 뭔가 좀 설레는 그런 느낌. 김을 빵. 나 요즘 그쪽한테 빠져서 영상 정주행 중이행용. 에이 진짜 빠졌으면 진지게 후원을 할게. 맛설명이야? 근데 진짜 이게 맛설명 할 게 없어. 그냥 원래 있는 치킨이에요. 맛있다. 단단치킨은 그냥 전형적인 간장치킨인데 뭔가 좀 더 느끼해요. 홍홍치킨은 별로 안 매워. 스위트 칠리 소스 발라놓은 양념치킨 느낌? 치킨 고추. 콜라 안 마시냐고요? 콜라 먹고 싶거든? 정말로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개지랄이 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뭐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페리카나가 고기 질은 참 좋아. 머리카락 어딨다는 거야? 닭발 좋아하냐고? 닭발 순살만. 닭발 뼈 발라주는 여자 어때? 그냥 순살로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닭발 중에 튤립 닭발이라고 뭔지 알아요? 반순살이야 반순살. 뼈가 있는데 잡고 이렇게 뜯으면은 그 살만 쏙 빠지는 그런 게 또 있대요. 그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나랑들 사이에는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걸까? 그러니까 제로고 지랄이고를 떠나서 어 이거 동화고추 갖고 왔네? 양념이 아까 스위트 칠리 소스 발라놓은 거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위트 칠리 소스 느낌에서 살짝 고추장 좀 더 첨가한? 연애 많이 해봤냐고요? 지겹게 해봤죠. 여자들이 날 가만 냅둬야 말이지. 남자들도 가만 안 냅두겠다? 남자들이 더 난리였지. 요즘 취미? 나 요즘 취미 청소. 진짜. 나 요즘 청소가 재밌다. 그래서 일부러 어질러놔 집을. 자 여러분 따라리. 자 오늘 이렇게 개같이 배달 온 페리카나의 신메뉴 먹어봤는데 맛은 뭐 그냥 평범? 맛이 없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맛이 없진 않은데 그냥 이게 그냥 원래 있던 메뉴 아닌가? 이런 메뉴를 이제서야 만들었다고? 이거 어떤 치킨집이나 다 있는 메뉴인데.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오이 녹화 끝. 시발. Before it gets bad, gets worse, we get mad. Before you say something you can't take back. Something you can't take back. Something you can't take back.